사회 전반의 취업난 속에서도 특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의 장벽은 더욱 높은 게 현실이죠. 여성들과 일자리 고민을 함께하면서 자신만의 색깔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곳이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오늘은 고향 여성인력개발센터 유혜림 관장을 만나봅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양시에서 여성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신 지가 벌써 17년째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분야에 어떻게 연을 맺게 되셨나요? 연이라고 하시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처음에는 인연이었고 그것이 우연이었고 인연이 되고 그것이 필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향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지도자연합이 운영을 하는 곳이거든요. 제가 거기에 창립 멤버예요. 근데 그곳에서 고향여성인력개발센터를 개관하고 저에게 고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을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처음에는 이제 운영 때문에 그러신가 보다 하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저에게는 이제 운명처럼 그 필연적 요소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2001년도에 제가 평양을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곳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남북여성 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그곳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여성들을 보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향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습이 향후에 남북여성 교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하지만 꿈이 생긴 거죠. 그것이 인연에서 필연 이렇게 운명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 고향 여성 인력 개발센터는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들어볼게요.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해주는 원스톱 취업 지원 기관이에요. 물론 창업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기초 상담을 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직업교육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 직업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심층 상담을 거쳐서 창업 또는 취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분이 취업을 한 다음에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를 해주는 그런 처음 A에서부터 Z까지의 모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주변을 보면 그 역할들로 인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혹시 뒤에 이 상처를 보고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아,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에는 4개 기관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교육훈련 기관에 집중을 하고 또 새로일하기센터와 마이스새로일하기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취업지원을 하는 거고 또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곳은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업을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사실 좀 상을 많이 탔어요. 저희 센터가 뭐 지자체, 고양시, 경기도지사상 그거를 비롯해서 장관도 여성가족부 장관상은 6년 연속 시상을 하고 있고요. 금년까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결집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무총리 상을 받게 되기도 했고 금년도 1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상 표창을 받은 그런 조금 제가 영예를 안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고향여성인력개발센터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업무를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직원분들도 함께 네, 많이 도와주신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직원들의 공로죠. 네네. 보통 이 일자리 기관 하면 방금 말씀하신 뭐 직업교육 아니면
취업 연계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센터만이 가지고 있는 좀 다른 특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제가 애초에 간장직을 맡으면서부터 고향 여성 인력 개발 센터는 고학력, 고임금, 고부가 가치의 여성들을 배출해내겠다라고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부가 가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뭐 NCS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컴퓨터 관련해서 시각 디자인이라든가 또 IP R&D 관련은 또 특허 관련한 거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도 창업에 관련한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글로벌 셀러 과정이라든가 O2O 창업 과정이라든가 또 영화 CG 제작자 양성 과정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좀 하고 있어서 다른 곳에서 비춰질 때 조금 특화된 기관이라고들 많이 보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최근에는 단순 일자리 분야 말고도 굉장히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인가요? 예. 저희가 원스톱 취업기가, 취창업 기간의 완성은 이제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운영을 저기 위탁을 받아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창업은 1인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들이. 그래서 그들을 보육센터에서 창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보육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있고 또 1인 크리에이티브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분들에 대한 교육에 특화된 교육을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창업 관련해서 사실 초기 자본금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투자를 또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 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다양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여성들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초기 자금 그리고 또 내가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 자금 또 시제품을 개발하고 나서도 좋은 시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그렇죠. 그거에 초기 자금이 너무 부족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해놓고 또 포기하시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창업지원센터에서 처음으로 금년에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펀딩인 텀블벅 회사, 그러니까 플랫폼을 하고 있는 텀블벅 회사하고 손을 잡고 협약을 맺고 여성들의 시제품을 한번 발굴해서 그 시제품에 대한 클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지금 공모를 했고요. 지금 10명이 선발이 되어서 이제 실제로 시연을 하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5명을 선정을 해서 텀블벅 그 플랫폼에 안착을 시켜주고 또 그리고 소규모 투자자들한테 투자 금액을 받아서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여성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마지막 결과로 저희가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또 있지만 이곳이 또 고양시에 있다 보니까 고양 지역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고양시는 도농복합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최첨단 도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도농복합 도시에 맞춰서는 농촌체험지도자라든가 도시농업지도자를 배출해서 자연에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강사와 또 정규직에 배출을 하고 있고요. 또 첨단에 맞춰서는 방송 영상 도시잖아요. 네, 저희 고양시가 네. 거기에 맞춰서 영화 CG 제작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고양시에 있는 굉장히 좋은 업체가 있어요. 도캡이라든가 네. 평양성 뭐 숨바꼭질을 CG를 했던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직접 회사에 출근을 해야만 배울 수 있는 스킬을 저희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료하고 나서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많은 프로그램을 정말 CG 작업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고양시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1인 창업자들을 위한 온라인 창업자 과정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어요. 네. 아마 전국 최초일 것 같은데 교육 도중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실제로 판매를 하는 스킬까지 해줍니다. 네네. 근데 보통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보면 소비자의 니즈라든가 그들의 반응을
그 자리에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호호 페스티벌을 열어요. 그래서 호호 페스티벌에서는 자기의 주력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주고, 금년에는 메가쇼에도 입주를 해서 판매를 4일 동안 하고, 이런 과정들은 고양시만이 갖고 있는 특색에 맞춘 프로그램들로 개발된 과정들이에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양질의 그 일자리를 대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지역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죠. 11월, 12월에 취업 박람회를 또 자체적으로 열고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이 연중에는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박람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12월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취업을 못했고 경제활동을 못했고 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늘 여는데요. 네. 취업 박람회는 원래는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3년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청년들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서 취업 박람회를 해서 여성 청년들이 와서 면접의 기회를 갖게 했는데요. 저희가 분야별로 조금 기업들을 모셔와요. 그래서 네. IT 기업, IS 기업, 그리고 일반 기업을 해서 이게 분야를 나눠서 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거라서, 그때는 와서 저희가 메이크업이라든가 의상 대여, 그리고 사진까지 그 자리에서 찍어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그 박람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또 실제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는 여성분들도 점점 늘어나면서 이 센터 역할이 또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여성 일자리 전문가 입장에서 그 여성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거나 그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조언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경제활동을 원하시는 여성이든 경제활동을 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내가 될까? 과연 내가 원하는 데가 있을까? 라고 하는 두 가지 고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고민의 해결은 정보의 부족과 용기의 부족이에요. 그런데 용기만 내시면 정보는 어디든지 가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발짝 내딛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한 발짝이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한 발짝 내딛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센터에서 또 관장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